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존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통증인데요. 두통, 치통, 생리통, 이게 다 개보린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도움이 되니까 때로는 필요합니다. 요긴 하고 고맙죠. 그런데 원인을 그대로 두면 또 아파요.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진통제는 계속 먹을 수 있는 약은 아니니까.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배 가까이 돼요. 가수 프린스 아시죠? 프린스도 펜타닐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죠. 이 펜타닐은 옥시콘틴이라고 하는 기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보다 더 강력한 진통제인데, 이 미국에서는 펜타닐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시라고, 진통제 꼭 필요합니다. 말기암 환자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뭐 펜타닐이 아니라 뭘 먹어도 상관이 없죠. 그 고통을 덜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항상 남용인 거죠. 진통제가 항생제랑 더불어서 남용이 심각한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안 먹어도 될 사람이 먹고 있는 경우가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통증에 대해서, 통증의 우리 원인에 대해서, 또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혈압약 부작용 중에 관절염이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약물 부작용 중에 근육통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부작용들이죠.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가 보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이 탓이 아니라 이 약의 부작용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약의 부작용만이 원인인 건 아니죠. 통증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염증이죠. 무조건 염증이에요. 아프면 염증이 있는 거예요. 염증 때문에 아픈 건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혈관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자, 콜레스테롤 약 부작용이 근육통이라고 했지만, 콜레스테롤 높은 것 자체가 염증이 있다는 신호니까, 약을 안 먹고 있어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은 어딘가 아플 확률이 높죠.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높다면 역시 염증 물질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꼭 혈압약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구분을 해야 되죠. 이게 약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다른 내 몸에 만성 염증이 문제인지. 그러니까 이 염증 물질들이 단순하게 관절염이나 일으키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문제는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아서 이 혈압이 높아서 심장이 힘이 들어서 심장마비에 걸린 건지, 아니면은 이 염증 물질들 때문에 심장마비가 발생한 건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 환자분들 병원에 가시면 호모시스틴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이에요. 이 레벨 수치를 검사를 하죠. 이 호모시스틴 수치가 높으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다,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 검사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으로 하게 됐죠. 예전에는 호모시스틴 수치를 검사하는 병원이 있다, 초창기에. 그러면은 마치 지금 기능의학 병원 같은 거였죠. 다른 의사들이 그랬겠죠. 그럼 뭐야, 쓸데없는 거 검사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거 검사하고 그런다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 비타민 D, 이것도 병원에 가면 루틴으로 검사하죠. 옛날엔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검사할 필요도 없는 환자한테도 그냥 기본으로 하고 그러는데, 또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비타민 D 먹어라, 뭐 비타민 D 주사 맞아라, 뭐 제가 보기에는 완전 무의미한 처방을 내리기도 하지만, 비타민 D가 이제 부족한 원인은 안 따져보는 거죠. 그냥 모자라니까 먹어라, 이런 식으로.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D에 대해서 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의 의학이 영원한 의학이 아닌 거예요. 늘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의 의학이 내일의 의학이 아니라고요. 참고로 아까 호모시스틴 레벨을 낮추는 건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6, B12, B9, 엽산이죠. 예.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통증인데, 다시 통증으로 돌아가서, 통증이 두통, 치통, 생리통만 있는 게 아니라 관절염, 뭐 근육통, 오십견, 허리디스크 같은 이렇게 근골격계의 통증이 있기도 하고, 또 뭐 통풍, 류마티스, 복통,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시스테믹한 것들도 있어서 너무 많아요. 너무 방대하니까 이게 방송에서 다 다룰 수가 없죠. 제
책 환자혁명에서도 다못 다뤘을 지경이니까. 근데 일단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분들이 점검하셔야 할 만한 것들을 오늘 좀 같이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통증이 있지만 그 통증의 뿌리 깊은 원인을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일단 통증은 부신에서 코르티졸을 분비하게 하잖아요. 코르티졸이 많으면 어떻게 돼? 잠을 못 자죠. 살찌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통증이 있는데 억지로 참고 버티는 거는 때로는 미련할 수 있는 거예요. 진통제가 그래서 필요하기도 한 거고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 통증이라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통증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먼저 통증 중에는 리퍼 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저리, 다쳐가지고 어디 아픈 거 말고, 장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특정 다른 부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등 뒤에가 결리거나 뭐 왼쪽 어깨, 이게 팔까지 아픈 경우가 있죠. 아니면 담낭에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 갈비뼈 아래 얘가 아플 수 있고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 왼쪽 갈비뼈 아래는 뭐 췌장이나 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골반 뒤에 SI 조인트라고 있어요. 그 골반이랑 척추 마지막에 이제 만나는 부분쯤 되는데 양쪽으로 이제 아프면 난소 문제일 수가 있고, 또 내가 허리가 아픈데 그게 자궁의 문제일 수도 있고, 특히 생리 양이 많은 증상이랑 겹친다거나 그렇다면 더 의심해 볼 만한 거고요. 뭐 남자라면 이제 허리 아픈데 전립선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져보면 아파요. 이런 분들 흔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때는 이제 그 아픈 부위만 열심히 치료해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통증 중에 또 이제 부상에 의한 통증이 있죠. 어느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은 반대쪽 프록시멀 심장에 더 가까운 근육을 자극을 주는 치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왼쪽에 손목 위에 있는 팔뚝의 근육을 자극을 주는 거죠. 이제 카이로프락틱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약간 한의학하고 비슷하죠. 한 침술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지요. 반대쪽에 아 여기 아픈데 왜 저쪽에 침 놓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 그리고 또 통증 중에 시스테믹 페인이라 그래가지고 시스템은 이제 우리 몸 전체를 말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고 하는 섬유 근육 중이죠. 예, 이런 것들도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코르티졸 호르몬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코르티졸이 항염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니까 염증과 싸우는 호르몬. 그래서 우리가 코르티졸 연고를 쓰잖아요. 그렇죠?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그 류마티스나 뭐 크로운병 같은 것들. 자,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은 아, 코르티졸 문제가 있구나. 내가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구나. 의심을 해볼 만한 거예요. 또 배가 맨날 아프다. 이것도 역시 부신 기능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밖에 배가 아픈 경우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장내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음식에 대한 특정 반응, 그 예민한 반응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식이섬유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었는데 그걸 충분히 해결해 줄수 있는 소화시켜 줄수 있는 장의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배가 아플 수 있죠. 근데 이럴 때 확인해야 될 건요. 프로바이오틱이 부족한 거면은 먹어주면 되는데. 그 밖에 리키겟이라 그래가지고 장 누수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 누수가 있으면 빨리 고쳐야죠. 이거를 방치해둔 채로 건강이 개선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능의학병원 가시면은 항상 장 건강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집중을 하는 거죠, 치료에. 이 리키겟을 고치기 위해서요, 글루타메이트가 필요해요. 네, 글루탐산. 양배추 주스에 많이 들어있죠. 왜속 아프면 양배추 즙 먹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초 사육한 소고기나 치즈, 요거트 이런 데도 풍부하고요. 대구 간유에도 풍부합니다. 그 MSG 할때그 글루탐산, 그 글루타메이트예요? 예. 예, 맞습니다. MSG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MSG 책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글루탐산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과다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거지만 많이 먹게 되면 물 많이 먹고 죽을 수 있거든요. 소금 여러 가지로 훌륭하지만 소금 많이 먹고도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소금을 많이 먹으라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금이 부족한 게 원인이 될수 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수많은 역류성 식도염의 문제점들 중에서 한 가지 문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드린 거지. 역류성 식도염이 소금이 치료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무조건 많이 먹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다익선이 아니고요. 과유불급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자성어를 섞었으면 저는 뿌듯합니다. 이게 다 결핍이에요, 결핍. 반대로 영어 많이 섞어 쓰시는 분들 비슷한 거죠. 한국 갔더니 저보다 영어를 더 많이 단어를 섞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저랑 반대로 다른 부분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사자성어 많이 쓰려고요. 또 호흡기 질환, 폐 문제가 사이너스, 알러지 증상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기관지 안 좋고 알러지 증상이고 이런 분들 만약에 계절성이라 그러면 대구간유하고 비타민 D가 도움이 됩니다. 대구간유나 비타민 D를 먹을 때는 담즙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알러지가 1년 내내 지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 펑거스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펑거스가 이끼가 아니라 곰팡이인데 이 펑거스는 바다소금이나 마늘, 자일리톨 껌 말고요. 자일리톨 이런 걸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거 관절염, 건초염, 뭐 이렇게 아르스라이리스, 볼사이리스, 텐더나이리스 이런 것들 있죠. 관절 부위에 정확하게 인대인지 뭐 건초인지 구분을 잘 못하시겠지만 병원에서는 쉽게 구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칼슘을 움직여 줘야 돼요. 칼슘이 엉뚱한 데에 있어야 될지 안 해야 될 자리에 있으니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떻게 칼슘을 움직여줘요? 네, 지용성 비타민이 그 역할을 하죠. 비타민 D, 비타민 K2, 그리고 뭐 비타민 A. 네, 비타민 A는 대구간유를 통해서 드시는 게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뭐 칼슘 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네, 또 관절염이 있는 분들께 중요한 영양소가 뭘까요? 네, 글루코사민? 예, 네, 아니죠. 더 중요한 거, MSM이죠. MSM. 식이유황. 우리 황이라고 하는. 이 글루코사민 요즘 나오는 제품에 보면은 MSM이 꼭 끼어 있어요. 예, 확인하셨나요? 예. 그 MSM만 드셔도 됩니다. 글루코사민을 꼭 드시지 않으시더라도. 이 MSM은 모든 세포에 필요해요. 그런데 관절에 특히 많아요. 우리 관절에. 근데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아, 나 손가락 마디가 이제 관절염이 오고, 손모가지가 관절이 아프다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고혈압 약을 먹게 되면 그 약을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하기 위해서 황 성분이 필요한 거예요. MSM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MSM을 우리가 충분히 먹어주지 못할 경우에 급하니까 몸이 관절에 있는 황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손가락보다는 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도마뱀이 꼬리 자르고 달아나듯이 우리 몸은 기꺼이 더 중요한 부위를 위해서 덜 중요한 부위를 희생을 시킵니다. 음식을 통해서 황의 섭취가 부족하고 혈압약은 오랫동안 먹고 있고 간 상태가 안 좋고 이제 그렇다면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붓고 아프고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MSM이 강력한 소염 물질이기 때문에 관절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치료제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글루타치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글루로사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글루타치온. 이게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중에 최고의 항산화제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몸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해, 또 독소, 약을 이렇게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또 MSM이 없으면 이 글루타치온을 못 만들어요. 이 글루타치온의 원자재, 재료가 되는 게 MSM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재료가 있어야 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글루타치온 먹으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럿이 있죠. 렙틴 호르몬, 식욕 억제를 하는 호르몬인데, 이거를 식욕 억제하니까 이거 먹으면은
음식을 안 먹게 돼. 식욕 억제제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와, 좋겠다. 이거 먹어도, 아니면 이걸 주사를 해도 우리 몸에서 활용을 못 해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글루타치온도. 근데 MSM이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데 도움이 되죠. 또 MSM은 관절에도 좋고요. 운동하고 난 후에 회복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관절뿐만이 아니라 근육을 회복하는 데도 중요하고, 또 노인분들 굳은 관절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MSM이 하는 거예요. 또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MSM이 좋습니다.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그래요. 얘가 항염 물질이니까 뭐 인터루킨 6나 TNF-알파 같은 염증 물질을 낮춰줍니다. 이게 암 환자분들 중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들어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항산화제가 암 예방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암을 치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예방과 치료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MSM을 뭐 많이 챙겨 드실 필요는 없어요.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MSM이 뭐 위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이 방광암의 성장을 억제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성장을 억제했다는 게 암이 나아서 환자가 살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앞으로 더 연구가 되면 좋겠죠. 그쵸? 예, 그리고 또 MSM은요,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 피부 머리카락, 손톱, 예, 케라틴 들어보셨어요? 예, 샴푸 선전에 많이 나, 케라틴 성분이 많이 들어요. 케라틴은 단백질인데요. 예, 그 안에 시스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게 머리카락 태울 때 나는 그 냄새 아시죠? 이게 그 황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 시스틴이 타는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MSM이 이 황성분을 그 케라틴 단백질한테 제공해주는 도너예요, 기증자. 또 로제시아라고 얼굴 이제 위쪽에 빨간 피부 질환 이렇게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눈가 밑에, 눈가 위에, 뭐코 이렇게 위주에 그런 분들 피부 질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MSM 제품들도 나오는데요. MSM은 피부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왜 나오나 찾아봤더니, 어떤 연구에서 이 로제시아 환자가 피부 병변 부위에 발랐을 때그 빨간색이랑 가려움증이랑 염증이 좀 가시고 수분 공급이 좋아졌다. 이제 그런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런데 MSM은 바르는 건별 효과가 없다. 예, 드셔야 됩니다. 이 MSM의 안전한 양은요, 하루에 4.8g이에요. 꽤 많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그냥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되고요. FDA 식약처에서 MSM을 그라스로 분류했어요. Generally regarded as safe. 그래가지고 대체로 안전한 식품으로 분류를 했어요. 예, MSG. 동급인 거죠. 둘이 MSM과 MSG가. 예, 그러고 보니 이름도 비슷하네요. 자, 또 통증을 위해서 성장 호르몬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 보통은 이제 노화 방지. 우리가 이제 바디빌딩 생각하시는데요. 강력한 피로 회복제가 되기도 하죠. 아이들이랑 엄마 아빠가 같이 뭐 디즈니랜드, 에버랜드 이런 데 놀러 갔다가 애는 하루 종일 쌩쌩한데 엄마 아빠는 파김치가 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거 이제 어른들은, 우리들은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들은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고. 이 성장 호르몬이 뼈를 강하게 하고요. 또 근육을 리페어하고 관절염 치료에 좋아요. 그러니까 통증에 좋은 거예요. 아, 그럼 주사 맞으면 되겠네요? 저는 반대하죠. 예, 호르몬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예,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어떻게 하면 성장 호르몬 늘려요? 예, 잠. 애들이 하루에 몇 시간 자요? 12시간씩 자잖아요. 예, 잠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운동. 예, 격렬한 전신 운동을 하셔야 돼요. 또 단백질. 예, 적당량의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초유, 콜로스트롬. 초유는 포유류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먹는 엄마 젖이잖아요. 예, 당연히 성장 호르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뭐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 그래 가지고 IGF. 얘도 성장 호르몬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도움이 되고 또 성장 호르몬은 혈관을 고치고 혈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피부를 리페어하고요. 피부를 리페어한다는 뜻은 티슈 조직들을 리모델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꼭 피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들도. 하는 관절염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관절염이나 식이요황, MSM, 그거 관련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 환자혁명 책에 좀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꼭 통증 때문이 아니라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인생에 있어서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해로운 책 아니에요. 이번에 12세를 찍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 뒤처지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난책 읽는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냥 유튜브 듣는 게더 쉬워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 유튜브 방송 듣는 것만큼이나 쉽게, 아니, 유튜브 방송 듣는 것보다 더 쉽게 읽힌다고 합니다. 읽어보신 분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예,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은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예, 저는 환자혁명 책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통증에 대해서 여러 번더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요. 두통도 있고요. 다양한 통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더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